근데 진짜 많이 찍는다. SNS도 찍고. 학교에서 뭐 찍었었어? 뭐야? 배우분들이야? 근데 학교에서 저번에 SNS 찍었어요. 박재범 오고. 배우인 것 같아. 인사하는 거 약간 껄렁껄렁해 보여요. 노란 머리 보여. 왜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여? 저쪽에 있는 저 나무 박스로 돼 있는 세로로 쓰여 있는 나무 박스 있지? 저 카트 앞에. 저거 같아요. 네. 저걸 애플 박스라고 그래. 애플 박스요? 응. 저거 뭐 담아요? 담는 게 아니라 네. 저 이제 간이로 앉아서 쓸수 있는 간이 의자 같은 거야. 의자. 그리고 여러분들 연극할 때 왜 그 바닥에 쓰는 네. 애플 박스 간이 의자. 플로어에 쓰는 그 니주라고 하나? 그런 것들이지. 그냥 가서 누나도 찍어요. 엑스트라 치료 어때요, 누나도? 저희 같이 가서 잔디밭에 앉아있는 바랄까요?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이게 멀티캠으로 찍는 거지 지금 보면. 네. 카메라가 두 네, 대가 두 지금 개. 트라이포드가 세워져 있고 한 대는 지금 DJI 저 론인으로 핸드헬드로 지금 맨 앞에 지금 모자 쓴 애랑 네, 모자 쓰신 분이 잡고 계신 거. 저게 저것도 합쳐진, 저게 합쳐진 거, 저 싱글이에요? 서 있는 거는 멀티 같은데. 아니 저것도 저 카메라도 엄밀히 따지면 ENG지. 그 영상도 들어가고 사운드도 들어가지. 네. 잡고 계신 게 이엔진 거죠? 아니지, 바디가 ENG인 거고 아, 네. 밑에 DJI 론인이라고 해서 저거는 그 핸드헬드로 찍을 수 있는 그 선방식으로 찍을 수 있는 촬영 장비야. 그 옆에 이제 붐맨이 써 있지. 마이크 들고. 네. 찍는 거구나. 자, 쟤들 보면 네. 라인이 없잖아. 네. 라인이 없지. 저 모니터로 보내주는 라인이. 요즘은 다 카메라 옆에 지구 그리고 사운드 팀에 라인이 없이 무선 송수신기로 다 이렇게 출력해서 사운드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한다고. 저 SNS 아니에요? 아, 걔인 것 같다, 맞지? 걔, 주 기자? 어어어, 걔 비율이 네. 조금 나네. 좀더 자세히 보고 싶어. 저기 너무 좋았어 하시는 저분이 감독일 것 감독인 같아, 내가 거죠? 보기에는. 저렇게 해서 테이크가 만들어지는구나. 주 기자님 목소리 듣고 싶다. 자, 여기는 자연스럽게 자연광을 쓰지 조명을 안 쓰니까 네. 조명 안 쓰고 오늘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. 태양광을. 쟤들은 액션을 안 하고 큐라고 하지. 저거 보니까 방송인 것 같아. 영화는 큐란 말을 거의 다안 쓰거든. 근데 지금 마이크를 저기 자기들 보면 저 뒤쪽에 지금 그림자가 바닥에 떨어지지. 만약에 저게 카메라에 지금 안 잡히니까 쟤들이 카메라 팀이 연출 팀이 별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사이즈가 보통 렌즈 50mm보다 넓어서 바닥이 다 보이는 거면 사운드가 저렇게 가면 안 되지. 붐 마이크가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. 어떻게 가요, 그렇게 되면 밑으로 가든,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저렇게 잡고 있으면 사운드 피킹을 굳이 위에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. 현장에서 그냥 목소리만 잘 채집하면 되니까 바닥으로 준다든가. 바닥은 근데 보이지 않네요?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카메라보다
조금 이 앞쪽에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네. 바닥에 저쪽 그 한 30도 각도로 바닥에 떨어져 버리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하고 인물하고 네. 그 사이에 네. 배꼽 정도 위치에 네. 그러니까 사이즈를 또 봐야 되겠지만 아, 그렇게 주면 그림자가 안 걸릴 수가 있지. 근데 좀 슬레이트 안 치네요. 슬레이트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. 지금 안 찍고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오늘 계속 리허설 했던 것 같은데. 안 그러면 안 치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어. 쟤들이 특별한 대사를 하지 않거나 해서 그게 굳이 뭐 동조를 할 필요가 없어서 누가 봐도 쉽게 동조를 맞출 수 있으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시스템을 꼭 굳이 다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든. 피딩을 부숴볼까요? 잘 들린다. 감독님도 같이 나오네요. 저럴 때는 저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디렉션을 주기도 하지만 저 옆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명을 제대로 해서 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빨리 치고 빨리 빠져야 되잖아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촬영 감독이 보는 모니터를 같이 보고 현장에서 오케이를 걷어낼 수도 있어.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. 근데 감독님이 같이 찍는 거예요 지금? 아니 지금 디렉션 주고 있잖아. 저 앞쪽에 제 친구 감독인 것 같은데 하얀 보드 들고. 저 검은색 분이 감독 아니에요? 저 약간 파란색 뭐라 해야 되지? 조감독 촬영 감독. 아까 그래서 막 잘 디렉션 잘 주는 것 같아서 감독인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거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카메라. 지금 카메라 들고 앞으로 가는 애가 촬영 감독이고 촬영 감독 오른쪽 뒤에 있는 애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왼쪽으로 가는 친구. 분명히 그림자. 그러니까 저게 보일 텐데. 보일 것 같은데 그림자. 근데 이제 인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. 조금 더 망원 렌즈면 안 보이겠지. 내린다. 그림자 때문에 올리네. 자, 요 테이크만 보자. 이렇게 막 촬영이 왔었구만 애들이. 자, 마이크를 지금 밑으로 넣었지. 네.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그거야. 틀림없이 아까 전에 NG다 들어갔던 NG 컷들이 네. 저 걸어가시는 분도 엑스트라인 거죠. 또 노란머리 분이 누군지 모르겠다. 지금 왼쪽 저 친구는 분장팀이네. 헤어팀, 헤어 분장팀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 찍을 때 통행 금지 하시는 분들. 그 제작팀들. 네, 제작팀이. 제작부 애들. 여기서 제작부라고 보여지는 친구는 저기 통로에 서 계시는 분 아닐까요? 그렇지. 저쪽 연두색 입고 있는 저 친구. 노란색 있는. 아, 저건 엑스트라야? 저 문 앞에.
또 앞에 그 노란 분 앉아 계시는 분 계속 올라갔네. 오, 잠시만. 지금 뛰어나오는 친구가 감독인 것 같아. 어? 그 헤드셋 끼셨네. 그렇지. 어. 그러니까 사운드도 같이. 사운드도 같이 듣기 위해서. 아. 그래서 마이크는 지금 바닥으로 갔지. 네. 틀림없이 그림자가 보였을 거야 아까. 근데 그림자는 그 안 보이게 컷하면 되지 않나요? 편집할 때? 그러면 되지. 그러면 되는데. 그렇게 하면